형제선 포인트 넙대기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갯바 현장에서 합사, 그러니까 P라인 채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뱅에돔 낚시에서 P라인을 쓰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P라인은 일반 나일론보다 강도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굵기, 같은 라인의 굵기에 비해서 더 얇기 때문에 같은 호스에 비해서 강도는 강하고 그래서 캐스팅이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사로 던지는 것이 캐스팅이 멀리 나오기 때문에 맞바람이 불 때나 또는 캐스팅을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면 아무래도 P라인이 캐스팅이 멀리 나오기 때문에 좋고요. 두 번째 노릇은 감도가 좋습니다. P라인은 장력이 없잖아요. 라이로는 거의 30% 가까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P라인은 장력이 없기 때문에 멀리 있다 하더라도 바로 전달이 됩니다. 대신에 단점이 있죠. P라인을 할 적에는 반드시 드랙을 풀어놔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뭐. 요만한 사이즈가 집어가 됐나봐요. 오늘 뭐 P라인은 감도가 좋기 때문에 멀리 조류를 잡았습니다. 계속 잡을 것 같아요. 멀리 조류를 태워서 줄이 늘어진다 하더라도 신호, 그러니까 예신과 본신을 직접적으로 전달이 돼서 인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감도가 좋다는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합사 라인을 쓰는 이유는요, 비용이 저렴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합사는 보통 루어 낚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좋은 합사를 잘 감아서 쓰면요, 관리를 잘하면 뭐 반년이나 1년 정도도 쓴다고 하거든요. 근데 갯바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나일론 원사를 쓰면, 원줄을 쓰면 큰 대물 부실을 걸었다거나 또는 뭐 한 40cm급 뱅에돔을 걸고 나면 파마 현상도 일어나고 인장력이 크기 때문에 한번 늘어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줄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정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 현장에 갈 때마다 바꾸는 분도 있고요. 좀 여유가 되시는 분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다섯 번 정도, 많게는 뭐 관리 잘하면 굵은 줄은 한 일곱, 여덟 번까지 쓰는데 합사는 비용이 저렴하게 됩니다. 한번 좋은 합사 잘 사놓으면 오래 쓸 수 있다는 이 세 가지, 가성비가 좋다는 이 세 가지 장점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러면 단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촬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합사는 예전에는, 지금은 갯바위 전용 합사가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중도 높게 가운데 철심처럼 이렇게 제작을 해서 비중도 높아서 물에 잘 뜨지 않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나일론에 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물에 뜹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지금처럼 이렇게 밀리는, 원줄에 밀려서 채비 조작이 힘든 이런 최대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이 뭐냐면 이 가이드링을 통과할 적에 이렇게 당길 때 마치 그 스티로폼 긁듯이 약간 소름 돋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피조법을 잘 안 한 이유가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합사가 감기는 소리. 그런 두 번째 또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점은 바람을 많이 탄다, 많이 늘어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리고 두 번째 단점입니다, 단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소리가 듣기 싫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요, 인장력이 없기 때문에 랜딩 시에 드랙을 조절을 잘 안 해놓으면 고기가 입에서 빠지거나 바늘이 빠지거나 또는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잔 씨알 정도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피조법을 하다가 큰 고기가 걸릴 적에는 인장력이 없는 낚시이기 때문에 이 원줄 자체가 합사는 그냥 바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드랙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열어두지 않으면 어쩌다 큰 고기 잡는 게 그냥 터져버리니까 이 점 주의하셔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볼륨대나 강한 지륵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줄이 이렇게 늘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멀리 흐려보내거나 또는 지금처럼 아직은 수온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떴다 가라앉다 또는 입질이 예민해졌다가
또는 또 시원해졌다가 이렇게 반복할 적에는 예민한 낚시할 적에는 또 이거만한 또 장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사 피조법의 장단점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또 큰 단점이 있습니다. 초보자분들 합사 라인 잘못 쓰다가 이 초리대를 이 합사가 잘 감아버리거든요. 그런데 릴로 그냥 당겨버리면 그냥 부러집니다, 초리대가. 그래서 그게 최대 단점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낚시가 좀 익숙하시고 캐스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신다면 먼 거리에 원투도 가능하고 감도도 좋고 드랙만 잘 풀어주면 큰 고기도 얇은 줄로 얼마든지 당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조법의 장점 단점을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피조법의 단점을 보완한 또 조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곧바로 피라인에 목줄을 직결해가지고 써버리게 되면 물고기가 갑자기 힘을 썼을 때 그 늘어나는 게 딱 목줄에 한 3m나 3m 5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목줄을 길게 쓴다 해도 뭐 낚싯대가 5m 30이기 때문에 5m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캐스팅도 안 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장 강도가 10에서 15%밖에 안 되는 목줄의 인장력으로 인해서 물고기가 터지는 걸 잡아주는 것 뿐인데 드래그하고 이걸 보완하고 특히나 캐스팅할 때 이 합사가 가이드를 치고 나갈 때 아무래도 마찰들이 생기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통은 두 번 됩니다. 중간 원줄이라고 해가지고 합사와 한 1.5호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0.85 합사에 지금 그래도 대물이 나오니까 0.85 합사에 나일론 원줄을 1.5호 정도를 10m 정도는 감습니다. 아이고 또 왔네요. 지금처럼 10m 정도를 감아요. 10m 정도를 감으면 생각해 보시면 낚싯대가 5m 30이기 때문에 나일론 그 연결 부분이 여기 딱 걸리겠죠. 그래서 가이드를 치고 나갈 때 부드럽게 치고 나갈 수 있고요. 그나마 나일론은 말씀드렸죠. 한 30% 정도 인장이 된다고 늘어난다고. 그래서 물고기가 갑자기 힘을 쓸 때 목줄 3m 보다는 10m가 잡아주니까 좀 덜 터지죠. 뭐 일반 뱅에돔이네요. 일반 뱅에돔. 오늘은 아주 이쁜 우리 아이 그 조카가 뱅에돔을 좋아하는 조카가 있어서 조카 저거 구이용으로 지금 킵하고 있습니다. 한 27, 8 정도 되는 거 이상은 킵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킵하는 거 아니지 아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낚시를 계속 갔는데 같이 온 그 조사님 친구분이 뭐 회사에서 뱅에돔 낚시는 하는데 맨날 회를 못 먹는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넙대기 여기 뭐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 가면은 좀 잡아가지고 놔주지 말고 가져와 달라고 해가지고 오늘은 특별하게 주문 받고 그리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업. 어쨌든 피라인의 단점을 보완한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 낚시에서는 목줄을 뭐 10m 쓰면 천조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천조법은 그렇고 피라인 뭐 보강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보강해서 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오래 하시다 보면 장단점을 알게 되고 그런 장점은 있는데 단점을 보완해서 이렇게 변형 또는 개조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 야행 낚시나 기타 애깅 낚시나 이런 것들도 말씀드릴 텐데 항상 변형 채비가 발생을 합니다. 한치 낚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변형을 최대 단점을 변형을 해서 쓰면 장점을 다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낚시 채비도 좀 쉬워지고 또 고고 변형하는 또 재미도 있고 생각대로 맞는 재미가 또 낚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합사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C가 파이가 좀 큰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일론보다 합사가 물에 아무래도 잘 뜨거든요. 아무리 갯바위용 합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전용 합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나일론 원줄에 비하면 줄 빠짐이 좋지 않아요. 아무래도 바람이 밀고 가는 것도 있고 표층수나 그래서 같은 찌를 사용하더라도 웬만하면 P라인 전용 뭐 뱅에돔 찌가 있습니다. 찌르겐에서도 나오고요. 아니면 굳이 전용 찌는 필요 없더라도 본인이 사용하던 나일론 원줄을 사용하던 것보다는 그 구멍 파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 파이가 큰 거 찌에 들어가 있는 그 튜브 파이가 큰 거를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줄 빠짐이 원활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합사 라인의 단점들을 모두 보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완하셔서 사용하시면 P라인 나쁘지 않으실 겁니다. 다만 스킬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P라인은
그리고 드랙 조정을 할 적에도 좀 쉽지 않아요. 드랙을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합사가 여기 쓸리면서 터져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피조법 막상 해보시면 또 재밌기도 합니다. 새로운 또 낚시 방법이니까 피라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이고 놓쳤다. 어 맞네요. 아이고 잡어가 저기까지 나가있네.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그 현장에서 피라인 조법, 그러니까 피조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아이고 이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낚시 방법도 소개해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